우리 예쁜 가수 최미주 씨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그죠? 네. 뒤로 돌아보지 말라니까요. 네. 어이, 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팔 아프시죠? 잠깐 봅시다. 태양처럼 빛난 가수. 태양처럼 빛난 가수. 저게요. 네. 제가 잡은 게 아니고 네. 우리 팬들께서 잡아주신 거예요. 팬들이 예, 태양처럼 예, 예. 빛난 가수라고. 예, 예, 예. 저쪽에 계시는 손을 들고 계신 언니께서 저걸 다 제작을 그렇군요. 해주신 겁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참 팬 관리를 잘하시네,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축하드려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수들이 그 노래방에 앨범을 취입을 하고 이 노래방에 노래가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 노래 여러분들이 노래방에 가면 금방 들으셨던 노래가 요요요라는 노래를 부르실 수가 있어요. 이 금영이라든지 뭐 여기서 노래방에서 직접 부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 제가 우리 네. 사회자님께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사회를 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야, 여러분 네. 정보하시되 맞습니다. 그 노래가 선정이 되는 기준이 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지 이렇게 선정이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만큼이나 노력하는 가수라는 게 다 예. 티가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방 가시면요, 여러분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죠. 우리 오늘 지금 몇 시간째예요? 우리 사회자님께도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아유,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소문이 전남동까지 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뭐 들려드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예, 멋진 인생. 멋진 인생. 뭐
요요요에 이어서 여러분들 멋진 인생 사시라고 멋진 인생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최민주 씨에게 박수 보내주시죠. 자, 멋진 인생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더인 축제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최민주 씨의 멋진 인생까지 함께 들었습니다.